자,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음식료 및 엔터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강원랜드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K텔레콤 관심을 갖고 있고요.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원익 머티리얼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H에너지화학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우크라이나 사태가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뭐 미국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우려감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미국 시장은 전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졌을 때 전전일이죠. 그러니까 그 하루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젯밤에 이제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 이미 우크라이나가 좀 반영이 됐고 낙폭이 줄여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하락도 경험을 했지만 하단이 굉장히 좀 견고하다는 모습들도 보여졌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감들은 지속되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뭐 국지전에 뭐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두 나라 간의 우려감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하지만 최악을 가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이 시장이 좀 출렁이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환 시장을 본다라면은 국내 환율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하게 본다 그러면 원화에 대한 약세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원화가 도려 약세 분위기가 아니라 좀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좀 안정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은 크게 출렁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이 좀 대변하는 모습이 외환 시장에서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장이 좀 많이 빠졌다가도 굉장히 견고한 하단에 대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최근에 국내 시장이 매우 좋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단은 충분히 좀 막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매우 나쁜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 박스권 안에서 뭐 역시나도 뭐 종목을 선별하는 이런 눈을 가지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어제 우리 지수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환율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는 모습을 좀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최근 뭐 방금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증시에 비해서 최근 일주일간의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뭐 중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뭐 유럽 증시나 미 증시에 비해서 조정폭이 일단 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2700포인트, 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2650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지만 오늘도 제가 뭐 앞전에 뭐 하락장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 가능성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실적이 개선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야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악화됐었던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영국에서 모든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정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풍토병 전환이나 뭐 이런 관리 체계의 전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여행 관련주도 있고 항공 관련주도 있고 뭐 콘텐츠 관련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뭐 이 카지노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지노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상승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하방 경직성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께서는 음식료 및 엔터 업종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은 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이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죠. 이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원재료 가격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서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된다. 이 인상 부분에 상당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좀 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게 숫자로 나오죠. 인상 부분이 이익당과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들이 사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엔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엔터 업종들이 실적이 나왔죠. 하이브를 먼저 필두로 나왔는데 사실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엔터 업종도 있었는데 이제는 좋아지는 실적이 보여집니다. 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다른 리오프닝주들도 이제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적이 개선되는 게 확실하게 보여졌다. 보여지는 실적이 좋다. 그런데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리오프닝입니다. 그중에서도 엔터 같은 경우는 콘서트 기대감까지 이제는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엔터 업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주는 가격 인상, 엔터주는 콘서트 기대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강원 랜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인데 이 강원 랜드가 작년에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되면서 실적이 다시 한번 주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감시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가 풍토병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실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강원랜드 내에서도 영업장을 확대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운영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이 됐었던 상황인데 이런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게 된다면. 영업시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영업장 면적 확대라든지 영업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긴 한데 가장 내국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강원 랜드의 실적 개선세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강원 랜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단기적이진 않더라도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보신다면 2022년도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중에서 강원랜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